영천시 청도군 지역 선거는 5파전으로 치러집니다. 현역 이만희 의원에 맞서 4명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영수 후보, 서울대 출신으로 농경제사회학을 전공했습니다. 고향인 영천으로 돌아와 마을 이장 3선을 지냈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제와 농촌 기본소득 추진 등을 공약했습니다. 내 고향 영천 청도를 더 젊고 더 활기차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평가하고 싸움하는 정치 아니고 예의 있게 존중하고 더 잘하게 하는 경쟁하는 실사구시에 정치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안심하게 키울 수 있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이만희 후보, 현역 국회의원으로 3선에 도전합니다. 힘 있는 집권 여당 중진으로 중단 없는 지역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농지법 개정, 마사회 본사 영천 유치, 청도 각북 터널 개설 등을 공약했습니다. 중단 없는 지역 발전을 위해 농지 거래 제한 규제 완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대우받는 영천 청도를 만들겠습니다. 한국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및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영천 도심 연장을 추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져오겠습니다. 기호 7번 무소속 김지미 후보, 준비된 여성 지도자 경영 전문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래된 산업단지와 신산업단지의 균형 개발 등 노후 산업단지 재개발을 약속했습니다. 국방과 군수산업 클러스터 구축, 자립형 은퇴자 마을 조성 등을 공약했습니다. 지금 현 정책은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산업단지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단지와 새로운 산업단지의 조화로운 성장이 필요한데 29년을 건실하게 경영해온 경영 전문가인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저 김지미를 선택해 주십시오. 기호 8번 무소속 이승록 후보, 국민의힘 단수공천에 반발하며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새마을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살기 좋은 영천 청도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청도 각북면 터널 개통과 청도역 KTX 정차역 조성 등을 공약했습니다. 새마을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낙후된 영천 청도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나아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청도역 KTX 정차역 조성을 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영천 청도 건설을 하겠습니다. 기호 9번 무소속 김장주 후보, 영천 부시장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를 지냈습니다. 국민의힘 단수공천에 반발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지방정치 행정혁신 상생협력체제 마련, 농지법 개정 등을 공약했습니다. 우리 영천 청도 지난 8년 동안 너무너무 침체됐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독선과 갈등으로 분열됐습니다. 공천 과정도 우리 민심을 외면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출마하게 된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 영천 꼭 발전시키겠습니다. 영천시 청도군 선거는 거대 양당 후보의 무소속 출마자 3명 등 5파전으로 치러지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신병균입니다.